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뭐 양변기를 교체하든 수전을 교체하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늘 쓰는 우리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첼라부터 해서 몽키부터 해서 뭐 가위 많은 연장들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변기를 교체할 때라든지 팝업을 교체할 때라든지 원홀이라든지 보면 요 밑에 이 너트, 옛날 너트 타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거의 몽키나 첼라로 부르는데 제가 조금 응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냥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이 변기 밑에 너트 조이는 거 있잖아요. 이큰 너트.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첼라로 많이들 조이는데 제가 요거 구성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40에 65 레주샤예요. 아시겠죠, 뭔지. 그래서 요 안에 홈을 이렇게 파냈어요. 자세히 보시면 홈을 파내고 이 안에 이 너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쉽죠? 자, 이렇게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요걸도 풀로 조이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얘는 몇 미리냐면은 25mm에요. 25mm인데, 쏙 집어넣어 가지고, 예, 얘도 마찬가지 풀고, 예, 조이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 옆에, 이 구멍이 이게 왜 있냐면, 사실 이 요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이 속에다 이렇게 놓고 이 세면기 밑에 이거 풀르는 거 이게 풀르고 조이고 하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꽉 조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고 얘를 저희는 가위로 보통 이렇게 뚝 잘라버리거든요, 사실은. 가위를 뚝 잘라버리고 그냥 얘를 이렇게 이 속에다 집어넣고 쭉 넣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르고 조이고 할수 있는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20mm 파이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 포버 수동 자동 포버인데 옛날에 이 너트 타입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PVC가 40mm PVC예요. 그래서 40mm PVC를 쑥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면, 예, 풀리가 있죠. 이런 거 상당히 풀고 할 때, 철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장이, 물론 판매하고 있는 연장들이 많이 있어요. 만능 렌치라고 많이 있는데, 저희도 물론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굳이 이거 한번 하자고, 그걸 뭐 비싼 걸 주고 살, 물론 싸다고 하지만, 요것도 튼튼하거든요. 동네에서 아무 데서나 뚝 잘라가지고 쓸수 있는. 예. 뭐, 철문점 가면은 좀 똥갈이 달라고 주니까. 요런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풀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거 먼저 영상에 한번 제가 올렸죠. 요거.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예, 풀고 쓰이고 할수 있게끔. 30mm. 요거는 30mm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30mm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방의 원홀 타입. 사실 주방의 원홀 타입도 이거가 수전 교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 구석에 저거를 풀어내려면 정말 용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의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밑에 이제 저걸 풀어내면 이렇게 놓고 이걸로 이 사이에다 놓고 쭉 집어넣고 딱 걸리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를 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물론 만능 렌치 뭐 사면 되지. 그럼 만능 렌치 사시면 되죠. 뭐 저희 할 말이 없지만은 만능 렌치를 사실 사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거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요것도 40mm PVC 배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풀러내면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예, 쉽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연장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PVC로 다 만들어서
이런 만능 렌치 대용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요거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 교육생들 분들 중 여기 꼭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